여러분 저희 콘서트 재밌으셨어요? 저도 3일 동안 너무 즐거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팬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아미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함께 옆에 있어주는 멤버들도 고맙고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? 어디?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아유, 어머니 손 한번. 아이고. 어디 계세요? 아이고. 저기 계시네요. 아, 왜 나만 안 보이지? 저기. 네, 저기. 중앙에 왼쪽 편에 맨 아래쪽에. 한 번만 일어나주세요, 어머니. 36. 아유. 아이고. 아, 저기 계시네. 아니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아미들도 사랑해요. 네, 그리고 저희 처음으로 컨택해야 되실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왔어요.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예,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, 저희 형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항상 욕심이 많고 항상 뭔가 완벽해지고 싶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. 지금 완벽한 가수, 완벽한 인간 민윤기가 된다기보다는 모든 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.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왔어요. 네, 항상 매 순간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셨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예,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음이탈 그 하나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하나가 너무 죄책감이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 같아요.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. 실수가 연속되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, 버티기가.
어쨌든 칠레도 엄청 오랜만에 온 나라고 또 언제 또 찾아올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공연도 2일밖에 안 되는데 몸 부서져라 했거든요. 야, 준비된 애들 먼저 가.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제 몸도 느끼고 제 머리도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그냥 저는 그 생각만 하고 무대했던 것 같아요. 못 보니까 오랫동안.